법과 원칙, 윤석열.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말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천상계의 사람인 듯 보인다. 세상에 드러난 의혹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최소한 구속기소되어 구치소에 있어야 할 몸들이다. 누구의 아내는 표창장만으로 1년 넘게 34번의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갇혀있다. 그러나 그의 장모와 아내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기 및 주가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법과 원칙의 보호 속에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후속 중간 간부 인사와 이들이 맡은 주요 사건의 처리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현재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신복들 또는 검찰주의자들을 독려하여 자신 처와 장모의 사건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거나 자신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했다. 예를 들어 사건 같지도 않은 일을 사건으로 키워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명 정부 인사 망신 주기가 대표적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같은 경우이다.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으나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사건을 봐주기 사건이라고 검찰은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간에서 윤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이 불거질 때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억지 사건을 만들어내어 마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이런 억지 기소는 한 발자국도 사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이 지검장이 한동훈의 공모 여부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변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내부망에 결재안을 올리는 등 이 지검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실제 수사팀의 수사관들 의지를 다른 경로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인사 전 참모 라인을 교체해주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박 장관 측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 1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열린공감TV가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기획집 아기카르텔 옵티머스 게이트 사건은 그동안 열린공감TV가 터뜨린 방송 내용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금융위, 금감원, 법원, 검찰 등 전현직 카르텔이 비호하고 덮어준 대국민 대형 사기극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 주민철 부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김재현 대표 외 일부만을 구속수사 중이다. 게다가 법원은 자금세탁의 창구로 쓰였던 트러스트홀의 대표 이동렬을 허선화 판사를 통해 보석으로 풀어주는 등 오히려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열린공감TV가 수차례 밝힌 이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들의 개입 여부 등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핵심 몸통인 이현재 양호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수사 진척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증인 유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연구관 신분으로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임문정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발령 요청을 윤석열은 이유 없이 반려해왔다. 최근 KBS 1TV 시사직격팀은 당시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자백한 재수사 2명 외에도 나머지 1명 김씨까지도 위증교사가 확실하다는 증거들을 쏟아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문정 검사가 감찰 과정으로 인사 이동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만약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를 감찰 과장에 임명하게 되면 앞서 말한 7월 A 사건, 변필건 부산검사의 교체설과 더불어 확실한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인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감찰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만들어내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원전 수사라고 쓰고 정권 수사라고 읽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수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무리하게 영장 청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윤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는 부인 김건희 씨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모두 4건이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장모 최은수는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고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윤유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까지만 마친 상태이다. 이렇듯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원전 수사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휘젓고 있는 사이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채 한 달여밖에 남질 않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증언의 공소시효도 끝나가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과 일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공소시효 만료를 통한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결론 내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투자장 하나 위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씌워 억대의 추징금에다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자신의 처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데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아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을 이길 수 없다.